네, 계속해서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그 3, 4위 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두 번째 경기 변은정 선수 1타는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만 2타에 아, 그때 병력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변은정 선수가 좀 예, 좀 집중력이 약간 떨어진 상태가 아닌가. 그러니까 첫 경기를 뭐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이제 허무하게 이제 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좀 아직 몸이 좀 안 풀렸고 예, 몸이 이제 뭐 풀리지는 않았을 거니까. 근데 나도현 선수야 몸 푸는 거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네. 예, 연습을 주로 초반 위주로 연습을 해왔으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바짝 집중하는 거는 엄청난 훈련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변은정 선수는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강한 저그 이기 때문에 몸 풀리는 속도가 약간 이제 좀 뭐 서로 간에 좀 차이가 좀 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벙커링을 막고 나서는 그런 벙커링 막히고 나서는 테란이 되게 위축되거든요. BSB로 해갖고 벙커링 들어갔는데 벙커링이 막히더라. 오히려 위축이 많이 됩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해갖고 변은정 선수가 한 타이밍만 더 드론 뽑아도 되겠지. 한 타이밍 이러다가 그냥 망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나도현 선수의 플레이는 뭐 1차전도 그랬고 지금 2차전 경기도 그랬지만 일반적인 테란의 플레이를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 1차전 경기에서도 상대 타이밍을 적을 량 한 개를 놔두면서 테란이 타이밍 러시스를 해올 때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버로드를 띄워서 이제 상대 병력 타이밍을 알아내거나 또는 저글링을 놔둬서 알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저그거든요. 네. 그런 플레이를 1차전에서 보여줬고 뭐 2차전에서도 뭐 오버로드 띄워놓은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선수가 많은 긴장을 하거나 극도로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 미니맵을 안 보게 됩니다. 미니맵을 안 보면 이런 실수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도현 선수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던 변은정 선수는 허를 찔린 게 된 셈이에요. 갑자기 러시 받아서 결국은 러시를 당해서 패하고 맙니다. 2대1에 몰려서 변은정 이제 한 게임 놓치면 이제 바로 떨어집니다. 네, 3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3경기는 맵을 노스텔지아로 바꿉니다. 맵 보시죠. 뭐 노스텔지아에서 테란드 저그 뭐 26대 24 정도면 뭐 괜찮은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아, 나도현 선수는 이 맵에서의 공식 저그전이 2승 1패. 예, 그리고 뭐 예선에서 아마추어 뭐 저그 한번 잡은 적이 있고 뭐 2승 1패 정도가 이제 뭐 주요 나도현의 노스텔지아 저그전 기록이다라고 봐야겠죠. 그 4차 챌린지 리그에서 장진남 선수한테 졌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번 챌린지에서 임정호, 그리고 이번 한 게임 스타리그 8강에서 박태민 선수 잡았습니다. 그리고 변은정 선수는 공식전 조정현 선수에게 이긴 1승. 근데 프로리그에서 이병민 선수에게 한번 또 졌죠. 아, 네. 그렇군요. 아, 프로리그 예선에서. 네. 세 번째 경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일단 뭐 1, 2차전 경기가 끝나면서 약간의 휴식 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변은정 선수가 어떤 추스리는 예,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2대0으로 지고 있지만 노스텔지아의 경기에서 만약 변은정 선수가 잡아낸다면 오히려 3대2의 어떤 역전극을 또 예,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즉 변은정 선수의 어떤 스스로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3경기 시작하겠습니다. 2대0으로 나도현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나도현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시드 받고 3위 확정됩니다. 보죠. 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그 3, 4위전 3경기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변은정 선수가 정신을 좀 더 차리고 운전을 좀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은 테러복스는 변은정 선수가 다소 오히려 네, 좋다고 봅니다. 뭐 성적도 그렇고 원래 테러스 투로 바뀌면서 오히려 저그가 좀 좋아진 점이 많거든요. 네. 그 점을 생각한다면 나도현 선수는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편이 좋죠. 그럼요. 변은정 이 경기 또 져서 0대3으로 만약 패한다면 회복하기가 듀얼 토너먼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더 힘들었죠. 네.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맵은 노스텔지아 대각선이네요. 먼저 나도현 선수 일정입니다. 11시. 11시 나도현. 네. 99%까지 로딩. 네. 바로 네. 뜨는 거죠? 바로 뜨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뭐 나도현 선수 경기들은 워낙 좀 금방 끝나니까. 네. 다음은 변은정 선수의 진영 5시입니다. 물론 뭐 2차전 남자 이야기를 제외하고 1차전의 경기 위치도 그렇고 지금 경기도 위치도 그렇고 저거 괜찮거든요 지금. 네. 아 오히려 예, 지금 변은정 선수가 좀 미끄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지금. 경기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정신을 네. 못 잡고 있어요. 변은정 선수. 제가 볼 때 나도현 선수가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다음 경기 패러독스 기오틴 경기 맵이 저그가 헬만해지기 때문에 지금 나도현 선수 짓고 있는 건물이 뭔가요? 예, 배럭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경기에서 예, 치즈러시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배럭스 들어가고 있고 예, 나도현 선수가 이 맵에서 그 누굽니까 저 장진남 선수에게 4차 챌린지를 위해서 패할 때 BSB 벙커링을 했다가 실패하고 역전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예, 그 예, 그 이후로는 나도현 선수가 노스텔지아에서 경기를 할 이 저그전을 할 경우에는 BSB를 안 썼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는 그 2대 0으로 이기고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예, 이런 그렇죠. 여유죠. 여유라고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벌써 마린생은 들어갔고 정찰병 두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 하지만 이 노스텔지아에서 대각선 거리에서 아무리 베럭스를 먼저 갔다고 해도 벙커링을 성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앞마당 역시 가구의 변원종 선수는 예, 왜냐면 기세상 그래도 벙커링 비슷하게 해볼 것 같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나도현 선수 뭐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그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때문에 SCB를 다수 동원해서 한번 가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번 흔들 때 확 흔들 수도 있어요. 변은정 선수가 확실히 2대 예. 0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변은정 선수도 나름대로 아무리 노스텔지아라고 해도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나도현은 치즈러시 내지 벙커링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변은정 선수가. 왜냐하면 변은정 선수 12 드론은 안마당이 아니라 예. 10 드론을 했어요. 네. 지금 드론 벌써, 나와야 되거든요. 자, 벙커 들어가고 있죠. 벙커 건설 들어가고 있고요. SC만 도기 도착했습니다. 아직 말이 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도현 선수의 네, 지휘성 러시를 꺾어야 돼요. 네, 지금 벙커만 완성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안 네, 벙커 완성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죠. 드론 다 나왔거든요. 아직 말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말이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비어있고 벙커 만들기가 어렵겠습니다. 네, 맞겠네요. 네. 나도현 선수. 네, 나도현 선수 칼을 뽑았으니까 드론 몇 개라도 잡겠다. 어? 그냥 아예 에, 그냥 이 정도 찌르고 맙니까? 콜론이 들어가고 있고요. 변은정 선수. 예, 약간 더 모아서 들어오겠다는 생각인가요? 지금은 예, 드론들이 나온 다음에 좀 SCB를 막는 플레이를 한 5초, 4, 5초 정도 하고 바로 해처리, 안마당 해처리가 예. 완성돼서 이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나도현 선수가 구사하라는 전략이 예, 원배럭 그러니까 빠른 예, 초반 안마당 멀티를 어느 정도 견제해준 다음에 바로 그 투팩 벌처를 구사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맵에서 그거는 기호팀 맵에서 예 서지현 선수가 구사했던 전술이랑 똑같습니다. 투팩 들어가죠. 베라스 안에 투팩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도현 선수 아 이건 또다시 의도된 건가요? 어느 정도 벙커링 보여주기 벙커링만 해주고 카드를 다루 있는 거 따르죠. 이 맵에서 투베럭스에서 투베럭 원팩에서 힘싸움을 해주면서 벌처를 쓰는 그런 플레이가 있고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원베럭 상황에서 팩토리 둘을 돌리는 플레이가 있습니다만 네. 이 플레이는 테란도 좀 예, 부자로 초반에 운영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 베럭스를 먼저 짓고 한 플레이에서는 저거 그렇게 재미보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베럭스가 지금 하나죠? 네, 화면상 하나인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예, 투베럭 상황에서 어떤 힘싸움에서 테란이 그렇게 밀리지 않고 밀리더라도 약간 밀리면서 팽팽하게 경기를 운영하고 예. 그리고 기동성 좋은 벌처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그가 앞마당 이외에 다른 멀티를 확보하는 거를 최대한 견제해주는 플레이 그게 이제 테란 유저들이 예. 여기서 발견한 또 하나의 전략 패턴인데 네, 지금 이 방법에 당한 저그가 바로 나도현 선수와 같은 한비팀 박경락 선수가 서지훈 선수에게 네오기오틴에서 똑같은 방법을 당했는데 네. 어쨌든 그 전략은 좀 같습니다. 지금 소급된 벌처로
예, 본질 앞마당 쪽에 선컷콜을 무시하고 그냥 입구로 들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저그로망 변은종, 저렇게 팬 여러분의 사랑이 뜨거워요, 변은종 선수.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1타 맞고 두 번째 1타 맞고 2타 때 드론 뽑다가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변은종. 한번 막은 이후에 더욱더 침착해야 돼요, 변은종 선수. 야, 네. 나전 선수의 벌써 모이고 있죠. 지금 빨라질 겁니다. 지금 이것이 위기예요, 지금. 네. 변은종 선수. 아, 이게 방어 병력 많이 없고 저온다는 지금 드론을 생산하는 타이밍이기도 네. 하거든요. 자, 봤거든요. 아, 벌쳐구나. 벌쳐구나. 봤어요, 변은종. 아, 지금부터 앞마당 쪽 최대 위기예요. 이거 잘 넘겨야 됩니다. 아, 지금 벌쳐들은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머린들이 괜히 길을 막아가지고 말이죠. 네. 자, 썬끝 숫자 급격히 늘리고 있죠, 변은종 선수. 벌쳐 6기가 들어갑니다. 앞마당에 썬끝 3기 완성. 아, 아 그렇죠. 예, 네. 이 쪽에 저글링 모아놓고 예. 잘 막았네요. 예, 예, 예. 데미지가 높은 성군 콜로니로 이제 벌처를 공격하겠다는 계획. 뭐 괜찮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커뮤니티 센터까지 가고 있는 변은, 나도현 선수고요. 예, 지금 뭐 어떻게든 들어온 피해를 좀 줘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좋네요. 나도현 선수도. 가진 직접 직인전 한번 노려봅니다. 나도현. 예,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1, 2차전에 어이없는 패배와는 다르게 네. 변은종 선수가 지금 대처를 네. 예. 잘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도 일단은 히드라 넣고, 예. 봐서 전략적으로 야 이런 상황에서는 뮤탈리스크 들어가서 뮤탈리스크 나오고 8기 정도 모으는 데까지만 성공하면은 굉장히 유리하겠다 싶은 경기 양상이라도 변은종 선수는 러커 히드라를 아주 선호합니다. 네. 예, 아주 선호하는 편이에요. 자, 군데군데 많이 깔면서 다음 득점 준비하고 있죠, 나도현 선수. 아직까지는 예, 팽팽하고 더군다나 이제부터는 중장기전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러커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가스멀티를 무엇보다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은종 선수.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나도현 선수는 완전히 후반을 도모하고, 아, 이거는 골리앗 벌쳐. 예, 완전히 메카닉 쪽으로 이제 선택을 그렇죠. 한 건데. 가스를 최소화하는 거죠. 이렇게 플레이를 하면서, 나도현 선수도 사실은 멀티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은종 선수로서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도현 선수는 이제 마인을 개발해 갖고 변은종 선수의 이제 진출을 늦추고 시간을 벌리고자 하는 건데 변은종 선수는 지금 사실 러커 거의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정말 별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아, 저 3시 쪽 예스 기대는 3시 쪽 노립니다. 변은종 전 그 앞마당 멀티가 돌아가는 테란의 축가스 테란의 메카닉 유닛은 굉장히 무섭고 강력하지만 본진 하나 가스만으로 운영하는 예, 테란의 벌처, 거의 다 탱크도 거의 없는 벌처 골리앗 중심이면 오버로드 소금만 딱 되면 저글링 히드라만으로도 충분히 예, 승부 가능하죠. 네. 자, 위기를 열었으나 잘 넘겼기 때문에 변은종 그런 기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나도현 선수의 의도를 만약에 변은종 선수가 파악을 한다면 3의 처리, 이제는 3의 처리 이상이죠. 온리 히드라로 상대를 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네. 그리고 변은종 선수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들고요. 입구 쪽에 있던 마인을 좀 제거하면서 네. 변은종 경기의 승패가 뭐 지금 상황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은 아니지만은 심리적으로 쫓기는 입장 그리고 급한 입장은 나도현 선수의 테라입니다. 왜냐하면 초반 그 벙커링 실패 위에 벌처로 뭔가 피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런 피해 못 줬거든요. 작전 실패는 나도현만 있었어요. 뭐 그렇죠. 작전 구사한 것도 나도현밖에 없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예. 예. 그리고 테란이 메카닉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야 그래도 나도현 선수 병력이 많네요. 네. 예. 변은종 선수 이 어느 정도 마인으로부터만 자유로워지면은 소수라도 예, 히드라들이 모이면은 공격을 나가는 게 좋거든요. 아 근데 그 마인 한번 맞은 듯. 아 마인한테 맞은 건 아니에요. 아, 근데. 그래도 지금 나도현 선수의 진출 타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히드라 네. 리스크 모이면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예. 모이기 전에 6시 멀티를 끝내려는 거예요. 계속 밀리는데 변은종 선수가? 예 벌처들이 히드랑 싸움이 되는 유닛이에요. 네. 자 어느 정도까지 변은종 선수 여기서 또 받아쳐야죠. 아 예. 약간 변 뒤로 빼고 나도현. 예. 벌처를 제압하고 나니까 저글링을 예, 다소 추가를 갖고 네. 쫓아낸 겁니다. 예, 지금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저그 변은종 선수의 히드라 리스크의 병력이 꽤 모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 타이밍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아 오히려 확장을 시도하네요. 12시죠. 아 그러네요. 나도현 선수 그러면서 중앙 쪽에서 한 번 더 붙겠는데요. 양수술 아, 탱크까지 추가. 나도현 선수 네, 병력 추가되고 이러는 게 진짜 좋은데요. 네. 네, 연습 정말 많이 한 것 같고 지금도 보면은 초반에 BSB 이런 형태로 BSB가 아니라 이제 그냥 800억으로 출발을 해서 벙커링 이렇게 한 거는
그냥 순수 페이크였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지금 이병력 막으러 오면 안 되고 6시 멀티를 나도현 선수로 끝내야 됩니다. 나도현 6시로 대규모 주력병에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권진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어요.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6시 멀티 막으면서 만약에 이 병력마저 막아내면 나도현 선수 괜찮거든요. 예. 아 근데 이거 못 막겠는데요 나도현. 자, 안마다가 포기하자 나도현 선수. 예. 자 병력 6시에 날아갔습니다. 양쪽 주력병이 엇갈렸어요. 시즈 모드나 테크만 나와주면은 될 것 같은데 지금 없나요? 자 방어병 다시 펴야죠. 방어선 후트에서 다시 방어병 방어선 쳐야 돼요. 아 지금 예 나도현은 본진까지 타격을 입는 거고 권진종 선수는 멀티하면 날아가는 거고 이거는 나도현 선수가 보는 피해가 훨씬 큰 겁니다. 그럼요. 여기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지 경력 만들면서 시드라 8개 9개 10개 정도 남아있거든요. 네 이거 아. 막는 게 중요한데 지금 SCV 피해가 너무 큰데 네. 오히려 지금 아 결국 본진이 너무 위험하니까 일본에 뺀 나갔던 면을 빼요 나도현 선수 본진 귀환시키죠. 아 예. 포기하나요? 그냥 예, 엘리미네이션 싸움 네, 귀환했던 병력들 다시 아 싸움 붙으니까 그냥 싸운 거군요. 예예 예, 저거는 이제 뭐 예, 예. 우연히 이제 예. 예, 나도현 선수의 본진 쪽으로 더 가고 있었던 그 저그의 이제 뭐 예, 추가 병력들하고 우연히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이제는 SCV를 예 싸움에 붙이면 안 되고 아껴야죠. 아 이거는 거의 예예 예. 이번 경기는 변정 선수 한명 잡는 모양인데요. 네, 네 병력들이 왔거든요. 아 위기는 넘기겠습니다만은 지금의 네. 위기를 넘기는 거지 전체적으로 변정 선수도 예 6시 멀티가 날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화나거든요. 네. 경기 예, 예. 승부 지으려 하겠죠. 예, 계속해서 몰아치는데 사실 6시가 없더라도 히드라는 거의 무한정 나오거든요 지금. 네. 예, 변은정 선수도 본진의 해처리 둘 포함해갖고 3 해처리고 미네랄 멀티는 먹었고 이런 상황이면 시드라러시는 예, 굉장히 강력하게 거의 웨이브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뚜루로 병력 안마당 쪽에 집결시킵니다. 변은정 선수 제가 볼 때는 변은정 선수 이럴 때 12시 멀티를 파악하는 게 참 도움이 될 텐데 모르고 있어요 아직. 네. 12시... 아 병... 예, 12시면 예, 예. 파악만 하면은 지금 나전 선수는 본진 밖으로 나올 여건 아니고 예? 네, 나도현 선수. 아, 변은 좀 위로 안 가나요? 이 지역에다가 아, 왜 이거는... 바인을 매설했지? 하는 생각을 좀 네, 할 법도 한데. 네. 이거는, 예, 나도현 선수에게 기사 회생할 수 있는, 예, 시간만 지나면 괜찮아지죠? 네. 12시 들어가면 나도현 선수 어쩔 수 없는 상황, 변은 12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예, 지금 사실 시즈 모드 된 탱크만 여러 개 더 확보되면은 나도현 선수 싸움 할 만하죠? 네. 나도현이 회복하기 전에 변은정이 어떤 타격을 줄지. 아유 변은정 선수 그 가죠. 아 방향이 아 좀 모았을 때 지금 정도가 모였을 때 한번 밀어보는 것도 컨트롤 싸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데 야 얘 나도현 선수 여기저기 멀티 지역에다가 머리는 한 개씩 한 개씩 배치를 해보는데 12시 내려오는 병력을 준비를 하고 있지. 설마 이 위기에서 12시 돌릴 이리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듯 12시까지 정말 안 가네요. 네, 왜냐면 안마다 멀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12시 멀티를 예상을 못한 네. 거죠. 아 병력자지만 변은중 선수 쪽에서 병력들이 꽤 늘어나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2시하고 나도현 선수의 본진하고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쵸 나도현 선수도 여기서 못 뽑죠 일꾼. 네. 네. 들키면 끝인데 말이죠 저기는. 그럼요. 안 가네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인 거 봤나? 네, 제가 볼 때 변은정 선수 승부 보는 거 같아요. 양쪽, 양쪽 들어갑니다. 양쪽. 자, 다리 쪽 정면 그리고 뒤쪽 우회로까지. 아, 탱크, 탱크, 탱크. 잡아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변은정 선수 1경기 2경기에서 대한 것을 안 갖고 해야죠. 그렇죠. 예, 네, 괜히 지금 시간 줘서 좋을 거 없습니다. 네. 나도현이도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나타져 치지. 아. 역시 변은정. 예, 네, 그냥 허무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네요. 특히 변은정까지 무너진다면 저구 정말 없어요 요즘. 네, 1, 2차전과 달라진 집중력이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네. 아, 나도현의 그 예리한 초반 공격을 잘 막아낸 이후 변은정 막으니까 그거 막으니까 주무반 가니까 당실력 나옵니다. 이번 한 경기로 변은정 페이스를 찾으리라 믿습니다. 나도현과 변은정 변은정이 한 경기 따라갑니다.